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이고 또 골로새 성도를 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린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 부탁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통로가 깨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 안에 있고 또 믿음 안에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그 감사가 자꾸 변하고 또 막히게 됩니다. 감사가 막히면 기도가 억지스러운 것이 되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금운에 들어서고 궁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기도함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이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문은 말씀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면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진작 열렸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 전하기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미혹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그 감옥의 문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슈퍼맨이어서도 아니고 또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승리의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비밀이란 4절에 있는 대로, 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농사철에 농사짓는 집에 가면 모든 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자는 것도 아침에 깨는 것도 그리고 날씨도 그들의 모든 삶의 일정과 그리고 주어지는 도구도 다 그 농사의 일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비밀들은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은 달려가야 하고 말씀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소시민들의 교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래서 The Inner Ring, C.S. 루이스는 이것을 내부 패거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품앗이하고 우리끼리 서로 돕고 우리끼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너무나 좋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부 패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지 않는 것, 빛이 향기가 밖으로 향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DNA가 밖으로 퍼져나가서 전해지고 다시 심어지고 이식되지 않는 것, 그것을 내부 패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부 패거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그래서 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멸종되는 동물과 같고 그리고 종이 사라지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들의 표본을 채취해서 식물 박물관에 모아놓는다 해도 먼 옛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식물 도감을 쓰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수 믿는 박물관의 표본이 아니고 살아있는 활화산이고 그리고 전하세 예수,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도 실험하고 나에게 된 일은 너에게도 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너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짝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비밀을 말하게, 이 말한다는 말은 to declare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이 오늘 탕 하고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입술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한때 지성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 사역자에서 고학력자, 굉장한 엘리트, 엄청난 수사를 구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정신에 깨어난 사람들, 그를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휴머니즘을 닮아갔습니다. 인간의 말이 화려해지니까 주의 복음이 초라해지면서 모든 기독교적인 것들은 뭐뭐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그걸 했어요. 끝말잇기를 한번 해본다. 그래서 복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옆 사람에게 그와 상응하는 말로 한번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해보면 항상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복음. 물론 그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얘기로만 하려고. 복음. 아름다운 것 그러면 뭐예요? 5월 그러니까 알레르기. 네? 알레르기 그러니까 고통. 네. 고통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성숙. 네. 성숙 그러니까 우리 아들. 네. 네. 온 가족의 멍에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것을 뭔가 더 좋은 말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의 언어, 우리 삶 속의 언어 속에서 이걸 찾다 보니까 갈수록 자꾸 뭔가가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마지막에 파산으로 끝날 수도 있고 눈물로 끝날 수도 있고 죽음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다른 무슨 말로 얘기할까? 복음.
그래서 끝까지 복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꽃, 뭔가 보상, 대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머금고, 우리의 삶에 머금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의 액기스를 인수분해하지 않고, 말을 전용하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DNA가, 그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전해지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풀어버리면 그것은 지성주의가 되면서 더 이상 복음 자체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그것을 풀어내는 일에 더 몰두하는, 저와 설교자가 가진 오류입니다. 이 말씀을 풀고 깨닫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말씀의 원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직접적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말로 풀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데리고 오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안에 초대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은 많고 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고 온실 안에 화초이고 찻잔 속에 태풍이면 우리는 점차 고사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차 고사당하고요, 자식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뭐 큐티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식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공부할 일이 있어, 그래 공부해봐라. 아이들이 코로나 걸릴까 부모가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일도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박제된 믿음이 되어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서신서에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면서 그보다 어떻게 더 풀어져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어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도, 어떤 선포자도, 설교자도 이보다 더 자세하게 멋지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이 말씀을 자꾸 풀어내고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또 풀어진 성경으로 자꾸 이렇게, 예전에 영어 성경도 그렇게 풀어진 성경, 뭐 리빙 바이블 이런 거 말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현대인을 위한 성경, 우리말 성경, 그리고 급기야는 메시지 성경으로, 앞으로 메시지 성경보다 더 풀어진 것도 나올지 몰라요. 예, 그렇게 되니까 암송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 그냥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명령하지를 않아요. 명령하지를 않아요. 명령하지를 않으니까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리고 끝없는 위로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늘 생각하는. 간증하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고요.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면 내 삶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내 삶의 문제가 그 안에서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올까, 이런 절묘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이사가는 문제와 우리 자녀 학교 문제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돼서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블라스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폄하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생명을. 목적이 이끄는 삶에 니고렌 목사가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생명을 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자기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 자체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고 부탁하신 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주님께 조율합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을 조율합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걔들 바라보다 보면 또 길을 잃습니다. 무슨 MZ세대? 무슨 세대? 걔들 바라보다 보면 걔들을 위해야지, 걔들을 위해야지 하다 보면 또 길을 잃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야죠, 애들을 위해야죠. 근데 그 애들이 나중에 교회 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다 흩어져 있어요. 애들을 위하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요, 우리는 애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지 않는다, 이놈들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아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아라. 그들을 위해서. 모든 애들이 주님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 우리 디아스포라는 그런 사람들. 안 그러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보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살피는 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그래서 집안에 솥단지 깨진 것까지도, 솥단지가 있나요 요즘? 말을 하자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모든 게 기도 제목. 그래, 저의 기도 제목 유감입니다. 기도 제목 유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순장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다가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이렇게 낙심된 거, 가끔은 우리가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세요. 기도 제목을 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주의 일이 달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도 종종 잊어버리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픈 거 완전히 싹 해결하고, 그러려면 주님 나라가,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편두통은 남아있을 거고요, 허리는 종종 아플 거고, 그리고 이런저런 육체의 어려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기도 제목만 늘 나누고 있다 보면 주님 앞에 언제 무슨 일을 할까요? 예, 말씀의 비밀의 눈이 열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이 복음의 비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내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불어오는 바람 편에라도 다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의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아깝고 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신앙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끈기 있는 기도에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쁘기 때문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또 양육하는 교회고 그 양육을 이식하려고 생각하죠. 예,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우리는 도매상을 하려고 하고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도매상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는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유통만 시키는 사람은 예,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막상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 그런 불행한 중간자, 불행한 유통자가 되는 거죠. 예배 사역자가 막상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오래 경험했죠. 예. 한국에 보면 교회 음악에 이렇게 동원되는 전문가들이 있죠. 예. 대형 교회들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관악기 예? 마지막에 그 블라스 큰 악기들을 이렇게 그리고 막 티파니도 치고 예, 그러면 예배가 마지막에 웅장해지거든요. 웅장해지는데 예배 이제 후반 부분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갈 때 그걸 하는 이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레퍼토리가 정해졌어요. 주 하나님 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들리로 해가지고 뭐 살아계신 주 그러면 막 트럼펫 하고 이렇게 막 빰빠라빰빰빰빰 살아계신 주 막 지금 어우 굉장히 웅장해요.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전부 어두워요.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매 예배마다 자기들 나오는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이거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컨티에 짜여있고 그 시간에 딱 나오는 거니까 뭐 그날 설교가 어땠든지 말씀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전문가를 찾는 게 사실 요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기타 치는 사람 다 드럼 치는 사람 많지만 그 전문가를 찾는 사람이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대형교회에서 분명히 사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아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도들은 신이 나죠. 그런 그래서 예배가 그들에게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송 사역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우리 안내 사역에 있는 분 제가 기도할 때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도의 예배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게. 전통교회는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어디론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밖에 있다가 또 끝날 때 이렇게 나타나서 역할을 하거나 저는 그게 제일 싫습니다. 교역자들이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사도신경 할 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사도신경 하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찬양이나 기악사역 하는 분들은 평생 좀 심한 말인데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역자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움직이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전능하사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 그러다 막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내하고 끝나고 앉아가지고 저 뒤에 문 옆에다가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끄덕이고 졸고 앉아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식어지고 중직자들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양육반을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네. 또 마음같이 의욕같이 청년으로부터 제가 하나라도 더 양육을 그렇습니다.
믿은지 먼저 되고 오래된 성도들에게도 양육을 제시하고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앞에 오래 우리가 예배를 목표로 걸었고, 또 그래서 새벽기도가 그냥 그저 그만그만하게, 또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또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열려진,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거나 직장 일이 바쁘거나 뭐 자녀 일이 있거나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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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교회는요 새벽기도 한 2, 30명 절대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대형교회를 가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새벽기도가 너무 사람이 적다는 것에 깜짝 놀랐대요. 주일 예배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적 숫자에 비해서, 재적 숫자가 몇만 명인 교회인데 새벽기도는 몇 명 안 나오는 거죠. 항상 고정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 인원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적인 컨디션 좀 넘어서야 돼요. 내일 바쁜 일 있는 거 좀 넘어서야 돼요. 오늘 출장 가는 거 좀 넘어서야 돼요. 물론 몸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하려면요, 새벽기도 하기 위한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저녁 양육반을 하면서 저녁 12시 넘어가고 그러니까 못하는, 또 체력이 되지 않으니까 방법은 양육반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자반을 줄이기로 했어요. 봐서 한 번만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는 제가 새벽을 붙들고 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겠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열매 맺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밖에 나가는 조금 하고, 그래서 기능적인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런 사역과 이벤트는 잘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영성이 시들시들, 중직자들도 믿는 듯 마는 듯, 예배를 드리는 듯 마는 듯,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는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큐티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게 행여나 전통교회로 다시 내려갈까, 그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해서 몇 명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시간과 은사와 전문성과 직업과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교회. 어제 3부 예배 때 어머님은의 그 찬 노래를 불렀는데요, 찬양은 아니고 어머니문의 노래인데, 그 박재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절과 2절만 알려져 있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런데 3절은 신앙적인 가사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유포를 시켰는데 3절은 뺐죠. 이제 신앙적인 색을.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주님께, 그거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우리가 3부에서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주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깨어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 우리의 어머니들이 하신 일이었죠. 자식보다 주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일. 어제 노래를 부르다가 그 3절에서 제가 좀 울컥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자식들보다 주님과 교회를 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상 넘어설 수 없을 거예요. 그래, 엄마 고생했지. 엄마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 그런데 잘못한 것도 많았어. 욕심이 지나쳤어. 그래서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도 좀 있었어. 그래도 그 세대는 그런 거야.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미성숙하고 부족했던 부모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자식이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뭐가 좀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학생 때 낙심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 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가고 싶잖아요. 가서 은혜도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또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은 과외 4개 5개 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헌금이 올라와요. 서울대 합격 감사헌금. 그러면 학생이 전체가 시험 들어요. 그럼 우리도 은혜 받지 말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다가 서울대 합격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걔는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해서.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돌아가신 최정규 권사님은 예,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정화여고 영어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절에 다녔어요. 예. 그 시어머니가 일찍이 과부가 되니까 담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고 불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경전을 막 다 외우고요. 절기마다 되면 등 갖다 다 절에다가 달고. 예. 그랬는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션스쿨 선생님이고 엄마가 담배 피우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절에만 자꾸 다니니까 예, 엄마 교회 좀 나가세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첫날 말씀을 듣고 아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로 담배 때 딱 꺾어가지고 놓고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과장 하나도 안 붙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성경을 한번 다 읽고요. 그 다음에는 1년 만에 읽고요. 그 다음엔 6개월 만에 읽고요. 성경을. 그리고 몸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리고 나서 1년인지 지나고 있다가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리 좀 들어오너라. 그 권사님이 엄한 분이어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무릎 꿇고 탁 있는데 내가 일찍이 홀로 돼서 우리 시어머니가 여자가 일찍 과부가 되면 담배를 배워라. 딴 생각 안 하도록. 그래서 담배를 배우고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예, 절을 열심히 다닌 것은 니들 잘 절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있나 해서 그렇게 다닌 거였는데 예, 니들이 그거를 원치 않고 교회를 소개해서 내가 오랫동안 다니던 절을 끊고 교회 가서 보니까 아 생명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예, 이제 삶을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니들 니놈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순 가짜라.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서 눈물이 확 빠지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만 걸어놓고 있는 어미를 전도한 것은 좋은데 니들의 믿음이 그래서 되겠느냐. 눈물이 빠지게 혼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교회 성찬기가 다 맥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부족하고 절에서도 우리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성찬기 새 걸로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전도사 때 그분이 교회 별로 예배를
주일 외에는 잘 안 나오는 분인데 이렇게 성찬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 이거 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 성도였죠. 최종규 성도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분자분 하시는 거죠. 그분이 구역장이 나중에는 돼서 예, 그 골목골목에 있는 좀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섬기고 나서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할 테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잘하니까 저 사람은 구역장으로 세우세요. 예, 굉장한 전통교회였고 이게 가라앉은 교회였는데 예, 그분이 물을 덩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말씀에 대해서 돋보기를 이렇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순전한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무슨 뭐 신유라든지 그런 걸 전혀 하질 않았어요.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많고 점잖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집회를 하는데 신유 집회를 가가지고 이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몸이 좋은 분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순전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식 하나 어떻게인가 여기서 건사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네 놈이 서울대를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주님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이루는 자가 되자. 이게 우리 부모들의 복음적인 결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블리그를 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믿음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아 이래서 바빠서 못하고요 뭐 주변에 교회가 제대로 없고요 아 좀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뭐 바빠서 못하겠네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녀 잘 되는 게 무슨 자랑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그러죠? 예. 프랑크푸르트 시내 나가서 저 많은 빌딩들을 보십시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국적 기업의 대표인 사람, 연봉,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이 다 지하에서 포르쉐 끌어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세고 널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자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그들이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복음의 빙하기가 오기 전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예수 잘 믿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되는 좀 근본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예,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된다. 어차피 성격은 조금씩 나들 나쁘다. 예. 기왕 나쁜 거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면서 나쁜 게 좋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생에 우리하고 겹칠 일이 없어요. 겹칠 일이 없어요. 요즘 뭐 집안 행사하는 집이 있습니까 어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한국에 가니까 자꾸 저를 봉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경고하는데 봉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몸에 좋은 거 이거 봉양하지 말라고. 아직 나 그럴 때 아니야. 제가 카네이션도 안 찼잖아요. 아직 카네이션 찰 때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요. 봉양할 때 아니에요. 우리 허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는 건 좋은데 뭐 내가 음이 틀릴까 봐 막 이러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모르면 배워서 하고 공부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끔 막 문 두드려 봐요. 막 나 혼자 어디서 쓰러졌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쓰러지면 혼자 쓰러질 테니까 그렇게 챙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깨어 있어야 하고요. 주님 앞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몇 명이에요? 58명? 어쨌든 90여 명 전도 대상자 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얻는 것은 지금 50몇 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열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를 위하여 또 쓰임받고 깨어 일어나는 복음의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